안녕하십니까. 땡입니다. 자, 일단 아이유 식단 시작하기 전에 정확하게 체지방이 얼마나 빠졌는지도 확인하기 위해서 빈바디를 재고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검사가 완료되었습니다. 일단 사과를 씻고 왔고요. 사과에는 식이섬유도 풍부하고 100g에 한 57칼로리 정도 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아침에 요거 하나 먹고 생활을 해볼 건데 좀 배고프겠죠? 쿠팡에서 8개짜리 샀는데 맛있네요. 일단 아직 첫날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.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습니다. 일단 맛있게 사과 아침 잘 먹었고 지금 2시 3분이네요. 점심 먹으려고 왔습니다. 아이유 식단 점심 바나나 2개. 사과가 배가 안 고플 줄 알았는데 배가 한 시간도 안 돼서 다 꺼졌어요. 그래서 좀 배가 많았는데 얼른 먹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전체 바나나. 자, 이번에는 아이유 식단 세 번째 저녁입니다. 168칼로리고 내일 운동하는 거는 찍고 같이 한번 첨부하도록 해보겠습니다. 칼로바이 제가 따로 한번 했었죠. 이쪽에 한번 띄워드릴 건데 오늘은 초코 바나나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생각보다 배가 엄청 많이 고픕니다. 힘이 좀 안 나는데 아직 첫날 1일차여서 될만한데 내일은 조금 더 빡셀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이틀차 되면서 탄수화물이 많이 고갈이 되어 있기 때문에 힘들 것 같은데 내일은 고구마 두 개를 가져와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. 그럼 아이유 식단 2일차 첫 끼 사과입니다. 사과 배고픈 걸 잘 참아가지고 생각보다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. 근데 오늘 지나면 조금 힘들 것 같아요. 급하게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고 하면 하루 정도는 좀 해볼만 하지 않을까요? 다이어트는 먹을 만큼 먹고 운동을 좀 하는 게 가장 건강에 좋은 것 같아요. 아이유 식단 2일차 두 번째 끼니 고구마입니다. 어제는 바나나였고 오늘은 고구마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하나는 제가 100g 단위로 이렇게 잘라서 구워놓은 고구마고요. 하나는 그냥 큰 고구마입니다. 힘이 확실히 많이 떨어지네요. 아침까지는 좀 말짱했던 것 같은데 지금 점심쯤 되니까 좀 몸에 힘이 없어요. 김나는 거. 이렇게 아이유 식단 2일차 끼까지 모두 다 먹어봤습니다. 이렇게. 자, 마지막 끼입니다. 아이유 식단 3일차. 힘이 없어요. 방금 운동도 하고 왔는데 오늘 운동 영상 찍었어요. 개인적으로 그 초코바나나보다 바닐라가 더 맛있어요. 그 전에 파워쉐이크 리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바닐라가 진짜 진하고 맛있습니다. 졸리고 힘들어요. 애기들이 왔어요. 아침 먹어보겠습니다. 3일차 아이유 식단 아침 끝. 한번 오늘도 버텨보겠습니다. 그럼 뼈가 와서 못 먹겠어. 3일차 두 번째 끼니 끝. 3일차의 마지막 식단 퍼펙트 파워 쉐이크 초코 바나나입니다. 거의 하루에 500칼로리 정도로 생활을 했죠. 3일 동안 했는데 첫날 영상이랑 마지막 날 영상이랑 보면 엄청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아요. 사람이 매가리가 없고 현기증이 나고. 아이유 식단 3일차의 기분은 어떠십니까? 죽을 것 같습니다. 죽을 것 같아요? 진짜 너무 힘듭니다. 아까 운동하다 현기증 나가지고 운동도 못하고. 기분 탓 아니고요? 아니요, 너무 힘들어요. 제가 봤을 때 기분 탓인 거 같아요. 아니요, 너무 힘들어요. 너무 힘들어? 죽을 것 같아요. 힘들다를 약간 조금 세세하게 표현 부탁드려요. 힘들다. 진짜 쓰러지기 직전까지 갈 것 같아요. 지금 집에 가서 밥 맛있는 거 먹을 거고
아유식다 3일차에 끝이에요? 끝, 끝이에요. 3일. 아, 3일이 아, 끝이에요? 3일만. 더 못해. 아, 그 유튜브 구조팬인데 제가 목소리가 원래 이렇지 않아요. 제가 목소리가 많이 매력적이지만 이게 원래 제 목소리가 아니라고요. 저희 그 케이브짐의 간판 스타신데 나중에 하이 나중에 소개 한번 해드릴게요. 유튜브 출연하겠습니다. 나중에 등장할 예정입니다. 언젠가 들어올 거예요. 네. 기대해주세요. 자, 일단 오늘 잰 거 22년 2월 11일 이렇게 결과가 나왔고요. 플러스 0.5, 그 다음에 단백질 0.2, 플러스 뭐야? 너 다이어트 한 거 맞아? 무기질 0.11, 1. 3일차를 마무리하고 찍어봤는데 결과가 좋게 나와서 좀 당황스러워요. 안 좋게 나와가지고 이거 하지 말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식단 3일 마무리해봤고 좀 힘들어요. 많이 배고프고 하루에 거의 500칼로리만 먹었기 때문에 배도 고프고 힘도 안 나고 현기증도 많이 나고 결과가 어쨌든 나왔으니까 기분은 좋네요. 다이어트 한 것 같아서. 다른 거 정말 안 먹었습니다. 그 진짜 500칼로리 말고 안 먹었으니까 한번 해보실 분들은 3일까지 말고 한 이틀까지만 해보세요. 버틸만 할 것 같아. 그럼 이렇게 하고 마무리. 안녕.